분위기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형 백화점이랑 틀린 것이 여기는 바로 누구를 위한 백화점이냐. 아, 대기열 없이 들어가고 싶다. 신세계 본점으로 오세요. 여기가 계열 매장인데 그냥 웨이팅 없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줄 서지 말고 여기로 오라고요. 여기로. 아, 나는 누나고 나는 엄마인데 조금 더 내 나이 때 맞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보고 싶다. 더 현대 서울. 그런데 가지 말고 신세계 본점에 편안하게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쉬운 눕방입니다. 자, 여긴 어디냐? 명동이죠, 명동. 그리고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입니다. 자, 오늘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아이쇼핑을 해볼게요. 그럼 바로 렛츠고! 자, 이렇게 1층은 여러 백화점처럼 뭐 코스메틱, 뭐 디올 화장품도 있고. 아, 여기 이제 구찌네요. 구찌 보니까 여러분, 저 구찌는 이 뱀부백이라 부르죠. 무슨 말이냐, 여기 자세히 보면 손잡이가 뭐예요. 손잡이가, 이 손잡이가 전부 다 대나무를 띄어서 손잡이 모양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원래 구찌 창립자 때부터 유명했던 스타일이니까. 아, 저런 대나무 손잡이가 있으면 아주 구찌다. 아니면 꼭 구찌가 아니라도 구찌 스타일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프라다. 프라다는 요 여름에 이 백, 제 머리 위에 있는 요 백. 요 백이 이제 또 뭐 수입에도 그렇고 지금 동대문 쪽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 동대문에서는 저 가방이 엄청 싸던데. 원래는 싼 가방이죠. 그리고 사실 요즘 백화점에 보기 쉽지 않은데 에라가보가 이렇게 1층에 입점해 있네요. 참고로 여기는 신세계백화점 별관이고요. 저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2층에는 요렇게 뭐 가방, 만다리나 더, 그 다음에 샘소라이트 있고, 저쪽에 뭐 닥스도 보이네요. 조금 이제 분위기가 요즘 잘 나가는 거대한 백화점이랑 틀려요. 그러니까 MCM이 이렇게 2층에 딱 있는 MCM이 좀 대형 백화점에서 쉽지 않거든. 자, 그리고 MCM 옆에 바로 버버리가 붙어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바오바오, 이게 이제 이세이 미야키 가방이잖아요. 보니까 중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색감들이 보면 요즘 막 유행하는 트렌드한 그런 게 아니거든. 자, 여기 그리고 미스지 컬렉션. 그러니까 미스지 컬렉션이라면 뭐 80년대 90년대 명동 그 패션계를 주름 잡던 이 최고의 부티크거든. 그때는 요렇게 편안한 스타일이 아니었어. 완전히 막 엣지에 있는 막 싱크한 막 난리난 그런 디자인인데 지금은 좀 편안하게 바뀌었죠 뭐가. 자, 그리고 여기는 르베이지.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형 백화점이랑 틀린 것이 여기는 바로 누구를 위한 백화점이냐. 아, 우리 중년 누님들을 위한 백화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트렌드하고 그러기보다는 이 뿌랭땅 이런 것도 중년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굉장히 옷의 퀄리티가 좋으면서 편안한 브랜드거든. 아, 요 앞에 있는 하얘진 핑크 이 드레스는 정말 뭐 그림 속에 나오는 학폭의, 예, 그런 드레스네요. 아, 그리고 이거 고상하고 이렇게 단정한 옷들이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동대문이라든지 여타 다른 백화점 돌았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야. 굉장히 백화점이나 동대문 돌면 트렌디한 컬러들이 막 보이잖아요. 여기는 아예 트렌드는 그냥 가라, 나대로 간다. 이거 보시면 진짜 우리 엄마들, 우리 중년의 누님들이 편하게 그냥 고급지 입을 수 있는 스타일들이 예쁘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죠.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데도 뭐 고급진 느낌, 이런 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트렌드보다는 일단 옷에 이런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느낌이 나요. 아, 이런 거는 올해 뭐 어떤 트렌드라기보다 뭐 한 10년 뒤에도, 예, 어느 중년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옷의 옷감이라든지 만듦새는 굉장히 좋을 그런 옷들이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속옷 코너 그런 데가 되겠네요. 아,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끌래네. 그러면 이게 잡지만 있는 줄 알았어. 아, 이게 패션 브랜드네. 그리고 데코. 이 데코는 한때는 타임이랑 진짜 맞먹던 브랜드였어요. 한 2000년대 초반까지. 근데 이제 이 주식회사 데코가 이랜드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올여름에 이런 중년 브랜드들의 아주 고급진 옷들을 보면 레이스 옷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국내 브랜드들, 웬만한 브랜드들 최고 높은 가격
가격에 위치하는 원피스들이 대부분 이런 펀칭 레이스 원피스들입니다. 자, 그리고 캐주얼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냥 뭐 신선하고 트렌드하다기보다는 그냥 늘 보던 그런 스타일이 많죠, 역시. 그리고 굉장히 우리 중년 누님들이 좋아할 그런 스타일들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3층에 올라오면 이제 확실히 젊은 브랜드들이 많은데 뭐 이렇게 산드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젊은 브랜드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깜이 약간 트렌디하게 느껴지는 그런 점들이 있죠. 예, 확실히 젊고 색감이 틀려. 아, 그리고 이런 바네사 브루노. 아, 저 굉장히 바네사 브루노 좋아합니다. 이 바네사 브루노가 편안한 옷감들을 쓰면서도 약간 뭐 앤티가거나 그 유럽풍의 그런 로맨틱한 스타일들이 많잖아요. 이 앞에 있는 뭐 주름이라든지 뭐 레이스 의상들도 그렇고. 아, 그리고 여기는 골든구스네요. 골든구스가 약간 유행이 지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골든구스가 요거 말고 새로운 디자인을 밀고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락앤본. 여기는 이제 진, 그러니까 청바지를 정말 잘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젊은 브랜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독특하고 좀 좋아 보인다 해서 봤더니 역시 막스마라 위킨드였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질 스타우트가 있는데 굉장히 모던한 출근룩으로 되게 좋은 브랜드예요. 원래는 데이트룩이 많은데 여기 신세계 본점에는 조금 더 단정한 옷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았고요. 아, 여기는 이제 모피집은 뭐 사계절 모피니 걸어놓으니 잠깐 쉬는 거지. 자, 그리고 마인. 아, 내 것. 원래 이제 마인이 1990년대 일 때만 하더라도 타임과 함께 그 한섬의 이제 대표 브랜드로서 그때만 해도 타임보다 좀 어린 브랜드였지. 아, 그래서 마치 그때는 20대 30대에 입는 브랜드였지만 지금은 같이 이제 나이가 올라가니까. 자, 그리고 구호. 요런 브랜드 있고요. 구호 요런 브랜드도 이게 이제 팬이지 팬. 뭐 디자인을 좋아하거나 크게 막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브랜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타임. 아, 시간이죠. 특히 신세계 본점에 이 타임도 화려한 걸로 막 디피하기보다 이렇게 단정하고 무난한 아이템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래도 훨씬 젊은 브랜드라 그런지 파스텔톤에 지금의 트렌드한 컬러들 그리고 디자인도 더 감각적인 옷들이 많죠. 폴로 라이프로레. 역시 여기도 트렌드와 상관없이 나는 폴로야 그러면서 아메리칸 귀족 스타일로 가는 거지. 진짜 캐주얼한 옷들이 많네요. 자, 그래서 보면 제가 이 3층을 도는데도요, 3층에 오히려 중년이 많습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그러면 그 아까 2층은 사실 우리 중년 누나보다 더 좀 위에 우리 중년 엄마들이 많은 거지. 자, 비비안 웨스트우드 있고요. 비비안 웨스트우드도 옛날에 그 영국의 키치스럽고 트레디셔널한 그런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아니라 요즘은 뭐 좀 브랜드만 그냥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런 느낌 같아요. 띠어리 보이고요. 근데 굉장히 옷이 좀 무난무난한 가운데 여기 특이한 옷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알렉산더 왕이다 이게. 요런 거는 좀 이제 입어주면 길거리에서 시선을 다 받을 수 있어. 자, 이제 본관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별관 3층에서 넘어가면 본관 4층으로 갈 수 있거든요. 자, 본관이 이제 신세계 본점에서는 꽃이죠. 예, 몽클레어인데. 자, 몽클레어가 아쉬운 점은 웬만해서 백화점 가가지고는 진짜 인기 있는 상품을 사기 힘들다. 예, 이런 게 진짜 아쉽고요. 아, 여기는 이제 편집샵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 메종 마르지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별관에 메종 마르지엘라가 있었잖아요. 메종 마르지엘라 매장이 있는데 다른 또 편집샵 매장이 있어. 또 그 편집샵 매장에서는 메종 마르지엘라 또 다른 상품을 가져와. 아, 요런 것들이 요즘 백화점의 좀 새로운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한 물건들을 고객들이 만날 수 있겠죠. 예를 이제 명품 발렌시아가가 있고 그 옆에는 마르니가 있어요. 마르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서 엄청 젊게 스타일링하고 컬렉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또 요쪽으로는 편집샵이에요, 편집샵. 아, 그리고 여기는 요지 야마모토. 이제 이 요지 야마모토란 것은 거의 옷에 색감이 없죠. 무채색만 이렇게 쓴 브랜드인데 이제 일본 디자이너고 패션계에 좀 발을 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잘 알죠. 엄청 패턴이라든지 신기한 구조적인 디자인으로 새로운 멋을 창조하는 디자이너인데 옷이 좀 어렵긴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는 이 요지 야마모토도 있지만 Y3라고 그 약간 아디다스랑 협업한 그런 브랜드가 조금 더 스포티하고 대중적이긴 합니다. 아, 역시 이런
중년층이 좋아하는 이런 브랜드들은 트렌드와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좀 흘러가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 또 이제 릭 오웬스 매장인데, 그러니까 이 신세계 본점을 돌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다른 백화점처럼 어떤 딱 그 각 층에 특색이 있고 연령층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MCM 옆에 버버리가 있고, 여기도 좀 A급 완전 높은 브랜드가 있는데도 약간 한층 낮은 브랜드가 같이 있고, 뭐 신도심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경상도 같으면 저기 뭐 마산, 창원, 예, 그런데 계획 도시는 딱 계획에서 구간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강북만 생각해도, 부산의 그런 오래된 도시만 생각해도 원래 길이 생긴 데에서 막 그냥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딱 뭔가 계획적이게 되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신세계 본점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구도심처럼 이 브랜드가 있다가 저 브랜드가 있다가 건물에 한 개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되지 않은 그 어떤 신세계 본점만의 특수한 멋이 있더라 이거예요. 아, 이 콜롬보. 제가 여기 코트를 본 적 있어요. 고객님 거 옛날에. 야, 여기도 어마무시하게 퀄리티가 좋은 곳이고. 아, 막스마라 역시. 아, 이거 드레스 너무 이쁘네요. 아, 이거 수입에 나오면 좋겠다.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멀버리. 멀버리도 저번에도 봤지만 이런 컬러감들이 굉장히 밝아지고 화사한 그런 컬러들이 많이 나왔죠. 여기는 파비안다 필리페.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럭셔리한, 예, 그런 브랜드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가 약간 쿠치넬리 감성인데 여기는 여성적이고, 이제 반면에 쿠치넬리는 좀 중성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는 에르논데, 아, 우리는 여름에도 패딩 판다. 아, 이제 쿠치넬리에요. 쿠치넬리 패딩 파네. 이제 이렇게 퀄리티가 좋고 럭셔리한 브랜드들이었고, 아, 이거 샤넬. 아, 근데 여기 샤넬은 한산해. 사람이 알아. 뭐 샤넬에 뭐 오픈너라고 웨이팅 받고 그런 게 뭐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보니까 가방 많다, 가방. 근데 이제 보니까 검정색은 안 보여. 이런 핑크 계열 밝은 가방은 조금 인기가 떨어지니까 많이 남아도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대기열 없이 들어가고 싶다. 신세계 본점으로 오세요. 여기가 계열 매장인데 그냥 웨이팅 없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이런 레이디백 종류는 진열도 지금 많이 돼 있잖아요. 몰라, 재고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주의서지 말고 여기로 오라고요, 여기로. 아, 이 레이디백 봐라. 근데 요즘은 좀 디스플레이가 이 베개 위에 가방을 올리는 게 좀 이게 포인트인 것 같네. 로드샵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베개 위에 저 가방 올리는 거. 자, 그 팬디. 팬디도 한산해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아니, 고생하지 말고 신세계 본점으로 와. 아, 그리고 클로에. 사실 요즘 클로에 홈페이지나 다른 백화점 가면 클로에가 진짜 이런 옷이 클로에 스타일인데 요런 옷이 잘 없어. 근데 여긴 또 진짜 중년들이 좋아하는 곳이니까 예전에 그런 클로에 드레스가 있더라고요. 한산하고. 아, 물론 평일이긴 합니다. 평일날 백화점 구경하는데 나 시간 된다. 아니, 본점 와서 마음대로 구경하면 되겠더라고. 그리고 오픈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굳이 안 들어가도 다 보여. 참고로 지금까지 봤던 명품들은 거의 가방 신발이 추가됐던 명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로로피아라는 워낙 니트 중심으로 옷이 중점이 되는 명품이라 할 수 있겠죠. 아, 이것도 이제 샤넬 언니들 같았는데 역시 멋있죠. 이게 이제 보테가 베네타. 여기는 역시 올해도 계속 이 큰 위빙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 큰 위빙들, 요런 것들이 좀 이제 젊은 감각이니까 이제 카세트백은 많이 보던 거네. 야, 이거 센도랑 고현정님 가방 알죠? 예. 아, 그리고 유일하게 웨이팅 많은 곳이 이 루이비통이었어요. 아, 역시 루이비통은 어느 백화점 가나 웨이팅이 한가득이긴 해요. 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신세계 본점, 예, 1층이에요. 이 다른 백화점이랑 다른 게 뭐냐면 1층에 이런 명품 가방들, 요거 델보잖아요. 그냥 안 들어가도 충분히 눈앞에 볼 수 있게 전부 진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다 디올백이잖아요, 지금. 백화점 가면 명품을 보고 싶은데 막 웨이팅을 해야 되고 그 매장 안에 막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가도 돼. 그냥 다른 백화점 가면 중저가 가방들 이렇게 1층에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진열이. 그런 것처럼 명품이 진열돼 있어요. 자, 그래서 명품 가방 구경 많이 하고 싶은 분은 신세계 백화점 본관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명품 주얼리네요.
그 디스플레이가 에르메스. 자, 이렇게 해서 에르메스까지 이렇게 구경을 해봤는데, 야, 이렇게 저도 신세계 본점을 진짜 오랜만에 와봤거든요. 한 20년 넘게 만에 와본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와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아, 느낀 점이 신세계 본점은 정말 그 예전 강북에 사시던 그 부자들, 그 중년, 더 나가서 노년에 계신 우리 누님들, 엄마들을 위한 백화점이구나. 그리고 쭉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나이가 들어주는 백화점,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예, 백화점 쇼핑을 하고 싶은데 아, 좀 부담감이 들거나 좀 편안하게 다니고 싶다, 아, 나는 누나고 나는 엄마인데 조금 더 내 나이대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보고 싶다, 더 현대 서울, 그런데 가지 말고 신세계 본점에 편안하게 와보세요. 특히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의 명동 여행을 오셨다면, 내가 중년이다, 아, 나 누나야, 나 엄마다 싶으면 여기 오세요. 여러분이 편하게 거칠 수 있는 수많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신세계 본점에서 힐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본점 영상은 이까지입니다. 우리 빠숑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우리 에르도 좀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CJ 누나들, 엄마들을 위한 피셔까지 브랜드를 확장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에르 빠숑 눈망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아요.